오늘은 비단 연고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꽃 경영학과 두 분을 모셨는데요. 여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분과 여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 이름과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누구부터?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 중이고 1, 2학번 김태구라고 합니다. 현재 학생회에서 부학생회장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경영대학교 학생회장이신 건가요? 부회장? 예, 부회장. 경영대학 네. 부회장. 그러면 이제 연대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1, 4학번인 김창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상경경영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 53대 배터리. 야,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원래 저희가 과 회장분들을 모시는데요. 오늘은 단과대 부회장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MC 연이고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1, 3학번입니다. 금요일마다 진행을 맡고 있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경영학과가 도대체 무슨 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대 경영학과는 오글거리지만 들어주세요. 연대 경영학과는 뷔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네 죄송해요. 왜냐면 우선 뷔페하면 생각나는 게 음식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경영학과라는 학문 자체가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음식을 많이 골라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은 학문들을 골라서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여러 음식들을 먹어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맞는 음식을 많이 가져다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영학과에서 여러 학문들을 배워보다가 하나 자기가 꽂히는 학문에 대해서 조금 파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도 생각을 들었고 저처럼 많은 음식 속에서 지금 뭘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만의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경영학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넓은 학문이다 라는 생각에서 오글거리지만 경영학과는 뷔페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고대 경영이 어떤다고 생각을 하냐면 전 약간 내비게이션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본인이 뭔가 하면 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길을 선택을 하던 어떠한 목적지를 선택을 하던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경영학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이제 뷔페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 중에서도 그래도 되게 좋은 길을 빠르게 잘 제시해주는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대 경영대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포진에 계신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님들이나 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2부를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고등학교 때도 전교 회장이었다. 하나, 둘, 셋. 사실 대입을 생각을 하고 학생회장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학생회장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배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오게 된 전형을 얘기를 해야 이게 조금 도움이 됐다는 말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수시 전형으로 왔었어서 그 뭐 자기소개서를 쓰고 입사관한테 이제 면접을 받고 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다채로운 뭐 활동 같은 거를 적을 수 있는 항목에 제가 회장을 했었던 내용들을 적으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이나 배웠던 내용들을 적었던 게 저는 물론 전에는 생각을 안 했었지만 이제 막상 배워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준비된 멘트. 네, 네 감탄스럽고요. 그러면 나는 성적이 좋아서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일단 저희 집에 이제 그 친척분들 중에도 네. 기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원래부터 저도 이제 경영학과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었고 네. 만약에 이제 경영학과가 안 되면 저는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육군사관학교. 네, 공무원의 네. 길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경영학과를 가지 못한다면 네. 근데 이제 운이 너무 좋게도 막 찍은 네. 문제도 막 다 맞고 해가지고 네. 또 겸손하지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를 갈 네. 수가 있어서 이제 지체 없이 선택을 했죠. 경영학과로. 나는 연고대 둘 다 붙었다. 하나 둘 셋 OX.
어떻게 둘다 붙으셨는데 뭐 연대 분이시니까 네. 뭐 한치 망설임도 없이 연대 오셨는지 그럼 고대 어떤 과 붙었는지 여쭤드릴게요. 여쭤볼게요. 고대도 경영을 썼었어요. 아, 수시 전형이니까 예, 고대 경영. 고대 경영, 연대 경영 합격을 했네요. 근데 네, 연대 네. 경영으로 네. 솔직히 고민 몇 초 했는지 고민을 사실 좀 했어요. 아 초 단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좀 고민을 하신 것 했는데, 같아요. 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어리석었다. 왜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왜 그렇게 오래 고민을 했을까? 그렇죠. 직접 연고대 장난인 거 아시죠? 사실 둘 다 좋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네. 참 많이 했었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때 정보가 좀 제한적이었던 데 반해서 그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연대 경영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연대 경영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럼 498점에 네. 고려 연세대학교는 어디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같은 군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면 연대 경영 붙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 그러니까 498이면은 점수가... 아. 솔직하게 붙지 않았을까? 네. 물론 499가 컷일 수도 있지만 네.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 실제로도 수능, 나중에 네. 되는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수능 500점 식으로. 만점에 498점 맞으신 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언소에 300에 사탐 2개 해서 400점 만점에 398점을 맞은 거죠. 제가 약간 계산을 실수했던 것 같아요. 398이 맞는 것 같아요. 아 398점. 그렇죠. 500이 아니죠. 어쨌든 제가... 아름다운 점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 점수를 받았으면은 연대 경영, 고대 경영 둘 다 지원이 가능한데 왜 고대를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고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밀어주고 당겨주고 네. 하는 그런 선배분들이 당겨주고 당겨, 네. 네, 그런 거죠. 후배분들이 이제 이렇게 받쳐주고 네. 뭐 이런 게 막 무슨 학연 지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더 좋은 자극이 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교우회라고 하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LG 포스코 교영관도 있고 또 현차관도 있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선배님들께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이런 집단에 한번 소속해보면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다른 정보도 좀 서칭해보고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경영을 하는 남자는 섹시하다. 자, OX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네, 둘 다 X. 근데 저기 여성 PD분 유정은 섹시한가요? 네, 오라고 하시네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섹시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비단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아, 네. 근데 쳤다. 아, 네. 근데 네. 이제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카페베네가 주제로 오르기도 하고 네. 뭐 아니면 아까 화장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리따움이 주제로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주제가 이제 현실적 현실에 있는 게 굉장히 다 주제가 돼요. 집에서 보이는 모든 그런 브랜드가 박혀 있는 건 다 이제 주제가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학문이다 보니까 네. 타 학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섹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뭐 외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섹시한 분은 계신데 네. 학문 자체가 워낙에 좀 되게 매력적인 과목이니까 그걸 있죠.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자연스러운 그런 매력이 녹아들어가지 않나. 네. 경영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그럼 한번 자신들이 A 맞은 과목을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시죠? A 맞은 건. 먼저 좀 하시죠.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 좀. 네. 네. A 맞으신 과목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그 과목만 설명하나요? 아니면... 아, 뭐 일단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게 뭐 경영의 주 이제 흐름이랑 맞지 않다면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대 경영에서 학과를 나누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학문을 나누는 걸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분야를 나누는데 네. 그걸 혹시 다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제가 이제 A를 자주 그러니까 많이 맞았던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LSOM이라는 과목과 그리고 마케팅 쪽을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SO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물류, 물건을 옮기고 나르는 거죠. 물류랑 이제 서비스 오퍼레이션스를 합친 건데 서비스 오퍼레이션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짜장면 집에 갔으면은 주문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문을 받는 사람이 몇 초가 걸렸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주방장한테 가는 시간이 몇 초가 걸렸는지 주방장이 만드는 시간 그리고 네. 만든 다음에 그게 나한테까지 오는 시간을 이제 연쇄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체인을 이제 오퍼레이션스라고 해요. 네. LSOM에서 다루는데 이제 이건 쉬운 예고 이제 더 어려운 예로 가면은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이 컴퓨터를 만드는데도 그런 공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걸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친숙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경영학에서 네. 마케팅이라는 게 가장 친숙하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물건을 소비자가 이제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내 물건을 선택받게끔 하는 활동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대체적인 게 광고죠. TV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뭐 옥외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아예 전략적으로 파고드는 방법도 있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에 좀 재미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운적해도 좋은 성적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멋있는 과목에서 또 좋은 성적 받으시고 아까 뭐 소개해 주셨던 과목 말고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뭐 회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경영이라는 것보다는 경제 학문에서 좀 가져온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재무관리나 조직행동론이나 경영과학 같은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조모임이 많은지 경영학과에는 그걸 질문드리고 네. 싶네요.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연대 회장님께서 말 참 잘하셨는데 연대 경영대 회장님께서 말 참 잘하셨는데 그 조모임 그러니까 팀플이라고 하죠. 팀플이 많아요. 경영학과는 팀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툴을 배워요. 뭐 STP, 4P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현상이 있으면은 거기서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 정보들을 학교에서 배운 그 툴에다가 집어넣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끼리 약속된 그런 툴이 있어야 이해를 상호간에 하기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타겟팅을 이런 계층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타겟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 툴을 가르쳐주는 게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은 수업에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팀플 과제물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같이 PPT를 어떠한 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주변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큰 기업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학기에 필립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PPT를 준비를 해가지고 파이널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팀플을 하게 되니까 내가 혼자 공부를 잘하고 내가 혼자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많다라고 해서 그 팀플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거나 더 적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갖고 그 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문이 경영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플이 많다 보니까 나 혼자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겠다? 물론 그런 과목도 있기는 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나 뭐 재무관리나 예를 들면 공식을 외우고 써먹는 거에 좀 주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영학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학과 자체가. 그렇군요. 그래서 팀플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 자체도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야 되니까 네. 좀 유도리 있어지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경영대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내 주장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영어 강의 얘기를 조금 빼먹으신 것 같아서 네. 그 연대 저희도 영어 강의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거기도 전문적인 영어인데 한국말로 들어도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 네. 얘기하면 이거 뭔지 조금 따라하기 힘든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또 그런 영어를 한 방식으로 좀 써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듣다 보면 유익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영어에서 또 애플 하나 오케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조모임이 대체로 많이 분포돼 있고 네. 그것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고등학교 때와는 사뭇 다르다 뭐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추격을 할게요. 예. 경영, 경제 관계는 국어, 국문과에서 국어, 국문의 병렬 관계와 같다 이게 오해로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경영, 경제가 똑같냐 이런 오해인 것 같아요. 네. 경영, 경제가 똑같다 뭐 그냥 과 이름만 좀 다른 거다. 이걸 아, 네 OX가 아니고 네. 네. 창현 씨가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경영 경제가 차이 왠지 잘 하실 거 다르죠? 예, 다릅니다. 제가 네. 제가 생각했으면 달라요. 근데 그 경영이라는 학문은 그 어떻게 보면 보통 학문을 얘기할 때 어떤 구심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게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로 적용이 되는 게 좀 많다고 한다면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든다는 느낌을 저는 이제 경영을 네. 배우면서 좀 느꼈어요. 사실 보통 경영이라는 학문이 100년 적응한 지 이렇게 정착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보통 학문이라 할 때 이게 학문이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경제랑 좀 다른 거죠.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구심점, 진짜 하나의 핵심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사례로 적용되다 보니까 비교적 경영에 비해서는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왜냐하면 경영은 그 사례들이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경제는 아무래도 딱딱한 책이다, 약간 기본 공식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는. 근데 물론 이제 경영하고 경제가 아예 교집합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명백하게 다른 학문이라는 거는 제가 배워보고 그리고 들어보고 하니까 좀 다르다는. 아예 사회적 통념 같은데 경영학과에서 학점이 3.5 이상 졸업 시 대기업 취직은 떼놓은 당상이다. 너 경영학과 가서 학점 관리만 잘해. 그러면 대기업 무조건 가. 이런 느낌. 이게 맞는지. 네, 뭐 사실 뭐 대학에서 취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심사가 아니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영학과 나와서 학점 좋으면 취업 잘 된다. 이게 맞는지를 질문.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부터. 네.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요즘 시대에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취준을 하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이제 뭐 인턴 같은 거 이제 뽑을 때도 이제 그런 절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면접도 1, 2차로 나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냥 나는 어느 대학의 어느 과에 학점이 이 정도면은 여기는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학점을 안 보는 기업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대학 대학 기재란 자체를 없애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아, 대학 기재란을 없애는. 네, 그럼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적는다 하더라도 기업에서도 무슨 대학에 무슨 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예전만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안 하는 것 같고 준비를 할 때도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학교 공부만 한다고 제 생각에는 뭐 기업에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굉장히 질문을 예를 들면 면접에 들어갔을 때 대학 이름과 학과만 가지고 들어갔다고 치면 네.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께서 뭘 물어보시겠어요? 물어볼 게 따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과연 뭘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리고 결코 제가 감히 판단컨대 절대로 기업에서도 학과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네. 뭐 학점만 가지고 난 당연히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결코 뽑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외에도 많은 활동들도 좀 하고 사람도 만나고 기회가 있으면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경영학과를 졸업하면은 어떤 진로가 기다리고 있는지 실제 지인이나 아니면 졸업생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고 싶네요. 연대분부터 혹시 이게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경영 졸업생들이 어떤 취업을 해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폭이 넓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게 CPA라는 그런 고시가 있어요. 회계사 시험인데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 고시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고시를 보면 이제 회계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뭐 제가 아는 분들은 뭐 내노라는 4개 빅포 회계법인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그 외 여러 분야에서 회계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 경영학과 하면은 CEO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네. 아 다들 뭐 경영을 열심히 하면 CEO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네. 언제나 그렇듯 예외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 특히나 저는 경영학과가 그 예외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오상진 아나운서도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런 언론인들도 계시고 뭐 대기업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신촌 상권에서 자기만의 뭐 음식 같은 거 좋아하셔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혹시 네. 지인 중에 좀 뭐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 있냐고. 왜냐면 음식에 요즘 또 트렌드니까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워낙 폭이 다양하고 단지 경영이다 하면 무조건 CEO? 이거는 그건 또 하나의 원래 또 오해형에서 다루면 좋았을 법한 내용인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찾아보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도 꽤 계신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몽캐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만드신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잠시 기억이 잠깐 까먹었는데 외워왔었는데 까먹었는데 그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디자인을 하신 물건을 파는 네, 그
뭐였죠? 네, 마리몬드. 마리몬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학번 선배님이신가가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창업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CEO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몇 가지 한 가지만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엔 트렌드 자체가 되게 창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경영학과에 가면 CEO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오해가 맞았어요. 오해가 네. 맞았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오해에서 좀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되게 뭐 우리나라 카카오톡 비슷한 케이스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커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하려면은.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설방으로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고대 경영대랑 또 연대 경영에서도 요즘 뭐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알고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본관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를 이제 싹 다 뒤집어 엎어 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거기 사무실을 지금 다 깔아주는 거죠. 건물 자체에다가.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검증을 받으면은 이제 거기에 곧바로 창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아마 뭐 다음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경영학과에 들어오면은 이 창업이라고 하는 그 선택이 아마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추세도 그런 것 같고.